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포니 쿠페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현대차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협력해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4일 현대차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1일 방한한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현대차 기아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이너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1974년 포니가 양산됐던 울산 공장을 1999년에는 자동차 산업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 회사인 GF 24일 이날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인재개발원 자국 캠퍼스 비전홀에서 주지아로와 현대차 그룹 CCO 루크 동코볼테 부사장, 현대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토크 행사를 개최.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헤리티지를 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GFG 스타일과 공동으로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하기로 하고 내년 봄 최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독자 생산 모델인 포니와 함께 선보인 포니 쿠페 콘셉트는 주지아로는 영화 백투더 퓨처에 등장하는 드로리안 DMC의 시기를 디자인하면서 포니 쿠페를 기반으로 완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니 쿠페 올해 7월 처음 공개된 전 세계 미디어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 랩 앤 비전 73은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포니 개발을 통해 자동차를 국가 중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 정주영 선대 회장의 수출보국 정신과 포니 쿠페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한 당시 임직원들의 열정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디자인 토크쇼에서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포니와 포니 쿠페 콘셉트를 디자인했던 과정과 소회 그리고 개인적 의미 당시 포니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대차 임직원들이 보여줬던 다양한 일화도 소개했다. 이어진 대담 자리에서는 루크 둥커볼케 부사장, 이상엽 부사장과 함께 현재의 현대차 디자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루크 둥커볼케 부사장은 세계적 디자인 거장인 주지아로와 함께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 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엽 부사장은 오리지널 포니와 포니 쿠페 콘셉트는 세계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이오닉 5와 N 비전 74 등 여러 모델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작품이라며 주지아로의 손으로 다시 태어날 포니 쿠페 콘셉트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라는 철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